자, 이건 작년에 그러니까 보름 전에만 해도 이렇게 꽃이 안 피고 요 정도 있었었죠. 요 정도 맺어 있었는데 꽃이 지금 많이 펴 있는 상태고 별감 파는다. 이건 지금 3년차, 2년차, 3년차 들어간 거고. 요거 지난번에 지금 작년에 간판을 가죠. 지금 보면 그때도 상태가 안 좋았었는데 지금 이렇게 꽃들이 이렇게 친 거는 다 다듬어 주셔야 돼요. 이거 다듬어 주셔야지. 그렇지 않으면 다음 꽃이 잘 안 나옵니다. 다음 꽃이 안 나오고 이런 데 안에 통풍도 안 좋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속가죽이다 해야 됩니다. 안 좋으면 이거 다 이렇게 다듬어 주세요. 가위로 하셔도 되고 이게 손으로 뜨셔도 됩니다. 깨끗하게 그냥 놔두면 이거 쓸데없이 영역만 잡고 허비하게 되고 안 좋거든요. 이거 다 뜯어 주시고요. 잘 뜯어서 정리 좀 해주세요. 그러면 다음 꽃이 잘 나옵니다. 자, 뜯어놓고 제가 싹 정리하고 계속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빠르게 돌리는 거 안 하고 그렇게 할게요. 잠깐만요. 자, 다 다듬어 뒀습니다. 많이 깨끗해졌죠. 근데 보시면 지금 여기 무수히 많은, 잠깐 확대 좀 해볼까요? 무수히 많은 꽃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. 이걸 빨리빨리 다듬어 주셔야 되고, 또 중요한 건 물을 말리시면 안 돼요. 물을 말리시면 안 되는데, 굉장히 많은 꽃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. 지금. 일부 이렇게 있고, 또 새로 꽃이 피고 있고, 또 여기 아주 뭐 꽃이 지금 여기 보면 몇천 개 정도 든 거. 그래서 가운데를 이렇게 시원하게 좀 흐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, 무엇보다 중요한 건 물을 말리시면 안 됩니다. 물을 이제 또 말리시면 안 되고, 아직은 뭐 영양제 같은 거 주지 마세요. 뿌리가 아직 안 내렸기 때문에 한 달 정도는 돼야 완전히 내리고, 장마 전에 올해 장마가 조금 좀 딜레이 된다고 하는 얘기가 있어서 평소보다 좀 늦어질 수도 있다고 그럽니다. 기후 변화 때문에 그런지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. 그래서 하여튼 그때까지 물 잘 주시고 잘 키우면 되겠고요.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. 땅에 심었던 화분에 심었던 마찬가지입니다. 그리고 그때 정도 돼서 이제 많이 나무가 늘어지거나 좀 전잎이 하엽이 많이 지거나 좀 고사가 되는 경우, 좀 말라 죽는 경우가 나오면 순치는 방법,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도 한번 시간 내서 많이 늘어지거나 했을 때 순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물론 여기 있는 별 캄파넬라도 마찬가지죠. 얘도 수북이 자라면서 너무 또 오밀조밀 자고 밀집돼서, 밀집도가 너무 높으면, 조밀조밀하면 또 이런 데가 녹아서 썩는 수가 있거든요. 바람이 안 통해서. 그런 걸 주의하시고. 여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많이 이렇게 허전하게 해놨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. 물만 조심하면 되겠고요. 자, 오늘 별 캄파넬라하고 장미 캄파넬라 중간 점검했습니다. 중간 점검. 심어놓고 보름 정도 됐을 때 중간 점검. 이제 완전히 뙤약 밑에 두 개 다 똑같이 내놨습니다. 앞으로 상황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함께 해주신 구독자 여러분, 오늘도 아주 감사합니다. 자, 이제 마치겠습니다. 자, 남은 시간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.